먼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겉보기엔 좋은 단체 같지만 실상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북한의 이미지를 악마화하고 반북 인식을 심어 대결을 부추기는 악질 단체입니다. 이들은 북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 인권을 박탈당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며 대북전단을 날립니다. 애초에 진정으로 북한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세계적으로 북한을 왕따시키려는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맞습니다. 앞에서는 불쌍하니 도와줘야 한다며 감성팔이하고 뒤에서는 왕따시키는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악질 중에 악질인 단체들입니다. 앞뒤가 다른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건희가 이런 악질적인 단체를 지원하는 재단의 사무실에서 탈북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는 자기가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며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국정운영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정부 운운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단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대체 누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한단 말입니까? 끝까지 함께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호소가 안 들립니까? 폭등한 물가에 줄줄이 도산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안 보입니까?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를 가지고 위선 떠는 모양새가 정말 역겹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김건희가 저렇게 나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정권의 위기를 반북 대결과 전쟁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는 이 자리에서 최근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 인권을 운운했는데요. TV조선은 지난 7월 10일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보도를 보면 출처가 없습니다. 마치 탈북자들이 출연해 북한을 악마화하는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는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 이야기들을 작가들이 써준 대본 그대로 말하며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다른 탈북자분들은 이 사람들을 상종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당 TV조선 보도를 다른 언론들이 인용해서 다량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큰 손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저들이 갑자기 이 소재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들에게 소위 북한 인권 문제가 반북 대결의 중요한 수단이며 북한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좋은 소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악질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을 방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서해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등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며 전쟁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언젠가 윤석열이 얘기했던 대국민 심리전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꼴 날까봐 무섭습니다. 경제폭망, 굴종외교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그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시켜야겠습니다. 구호외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 난다.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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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